19세기 조선 정치사는 흔히 세도 정치기로 정리됩니다. 그만큼 외척 세력에 의한 세도 정치가 횡행하면서 왕권은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19세기 세도 가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성씨는 안동 김씨였고 그 시작은 바로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은 국왕이 어릴 경우 대비가 일정 기간 동안 정무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대비의 가문, 즉 외척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소지를 본원적으로 안고 있는 제도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수렴청정은 모두 7차례 시행되었는데 19세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니 순조 때 영조비 정순왕후, 헌종 철종 때 순조비 순원왕후, 고종 때 익종비 신정왕후가 수렴청정하였습니다. 조선 말기에 세도 정치가 만연한 것은 그 시기에 수렴청정이 특히 자주 시행되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순원왕후 김씨는 68세의 긴 생애 동안 두 번의 수렴청정을 시행하는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수렴청정은 친정인 안동 김씨가 세력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 세도 정치 암흑기를 만든 장본인으로 평가됩니다. 순원왕후는 1789년 5월 서인 노론계 명문가를 배경으로 김조순과 청송심 씨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조순은 19세기 안동 김씨 세도 정치의 정성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안동 김씨는 17세기 김상용과 김상원을 배출하면서 명문가로 성장했습니다. 19세기에 명문가로 입지를 굳히게 된 데는 김조순의 능력을 알아본 정조가 세자의 스승으로 삼았던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김조순은 노론이 시파와 벼파로 갈릴 때 시파 계열에 합류했는데 그 덕분에 딸 순원왕후가 세자빈으로 간택될 수 있었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 12세로 순조보다 한 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큰 변수가 생겼으니 재간택을 마치고 삼간택만 남은 상황이던 1800년 6월 정조가 영춘원에서 승하한 것이었습니다. 혼례 절차는 중단되고 정조의 국장이 엄수되었습니다. 이후 세자의 혼례가 아닌 순조라는 왕의 혼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순조의 왕비 간택은 정조의 국상이 끝난 1802년 대왕 대비 정순왕후의 하교로 재개되었습니다. 사실 노론 벽파의 정치적 입장에 있던 정순왕후는 순원왕후의 왕비 간택이 흡족하지 않았으니 김조순이 시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원했던 김조순 딸의 간택을 무효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고 결국 대비 정순왕후는 순원왕후의 왕비 간택을 허락하게 되었으니 그녀의 나이 14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왕비에 책봉된 뒤에도 몸을 사려야 했습니다. 순조가 어린 탓에 섭정하고 있던 정순왕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803년 말에 이르러 정순왕후가 섭정에서 물러나고 순조가 친정을 하면서 순원왕후의 입지는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결국 1805년에 정순왕후가 승하함으로써 순원왕후를 배출한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외척들의 세도 정치는 극성을 부리게 되었고 조선의 권력은 그녀의 아버지 김조순의 손아귀에서 놀아났습니다. 김조순은 순조의 친정 직후에는 섭정이 되어 권력을 장악했지만 순조가 16세가 되어 친정을 본격화한 다음에는 요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조정은 이미 안동 김씨 일가가 요직을 독점하고 있었고 김조순은 그들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동 김씨들의 권력 독식은 1809년에 순원왕후가 왕자 영을 출산하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왕자 영은 4살 때인 1812년 7월에 세자에 책봉되었는데 이후로 김조순 가문의 세도 정치에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의 아들 김육은, 김원근, 김좌근 등이 권력의 정점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조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강구했고 그 일환으로 1819년에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조만영의 본관은 풍양으로 당색은 벽파였습니다. 이후로 순조는 풍양 조씨 일문을 중용하여 안동 김씨를 견제하게 했습니다. 1827년에는 19세의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장을 시키고 서무결재권을 넘겨주었는데 이로써 풍양 조씨에게 힘의 균형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효명세자는 강단 있고 명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왕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가인 풍양 조씨와 벽파의 인물들은 물론이고 소론 세력까지 영입하여 조정 쇄신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대리청장을 한 지 2년 만인 1829년 5월 22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다시 순조가 친정을 시작하자 조정은 다시 안동 김씨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순조는 효명세자를 비롯한 자녀의 잇따른 죽음으로 상심이 컸고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병상에서 보내는 날이 많다가 1834년 11월 재위 34년 만에 45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순조가 죽자 왕위는 효명세자의 아들 환이 이어받았습니다. 그가 제24대 헌종입니다. 즉위 당시 헌종은 8살이어서 왕대비였던 순원왕후가 수렴청정하였으니 그녀의 첫 번째 섭정이었습니다. 당시 세손의 친모인 신정왕후 조씨도 있었지만 왕실의 큰어른이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신정왕후는 이 당시엔 명목상 왕비가 아닌 세자빈이었기 때문에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맡았던 것입니다. 결국 순원왕후는 친정인 안동 김씨 가문의 오라비들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고 전국 운영에 나서게 되며 조정 권력을 장악합니다. 안동길 씨는 그때 이미 30년 동안 세도 정치를 이어온 상황이라 조정의 그 누구도 그들의 독주를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헌종의 외가인 풍양조 씨가 호시탐탐 틈을 노렸으나 그들의 힘은 안동김 씨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실권을 모두 순원왕후가 차지하고 있어서 풍양조 씨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양조 씨는 안동김 씨에게 적절히 협조하며 사돈관계까지 맺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쳐야 했습니다. 순원왕후의 섭정은 헌종 즉위 후 1834년부터 1840년까지 약 7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후 헌종이 친정을 하면서 손자인 헌종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헌종은 즉위 직후 친위궁을 강화하고 안동 김씨를 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원왕후는 이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았으니 순원왕후 업무 너찰에서는 그가 헌종이 죽기 며칠 전엔 손자를 폐위하기를 바랬고 그가 죽자 거리낄 것이 없어서 속 시원하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죽은 헌종에 대해 남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의심이 많으며 시기심이 강하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헌종이 1849년 6월에 2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자 순원왕후는 헌종의 후계 문제에 대해 깊이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헌종에겐 자식이 없었고 가까운 왕실의 인물도 대부분 영모에 연루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영조의 핏줄을 이은 인물은 헌종의 칠촌 아저씨인 이원범 뿐이라면서 강화도에서 농사짓고 있던 원범을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그가 바로 강화도령으로 불리던 제25대 철종입니다. 철종이 왕위에 오를 당시 나이는 19세였습니다. 대개 조선왕들은 15세 이상이면 섭정을 두지 않고 친정했기 때문에 나이만으로 보면 친정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자란 그가 바로 정사를 처리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왕실의 제일 어른인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순원왕후와 안동김씨 일가가 이원범을 왕으로 택한 것은 그들 가문이 권력을 독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문에 철종을 대신하여 순원왕후가 섭정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순서였습니다. 1851년 8월에는
안동 김씨 김문근의 딸이 철종의 왕비로 간택되어 철인왕후가 되는데 안동 김씨는 순안왕후를 비롯하여 헌종비 효연왕후와 철종비 철인왕후까지 3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 수렴청정은 1849년부터 1851년까지 3년간 지속되었는데 그녀가 섭정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 나이는 이미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조정은 이미 그녀의 조카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풍양조씨의 세력은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가문의 안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순원왕후는 1857년 8월에 6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확립시킨 장본인이지만 민생을 걱정하며 친정의 지나친 권세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친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안동 김씨의 전횡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탐관오류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염려해 교지를 내리며 경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부패한 대상은 자기 친정 가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민생을 걱정하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이와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당시 왕실의 사치는 법으로 정해진 수입과 지출보다 훨씬 많아 당대에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한편 순원왕후는 효명세자, 요절한 왕자 한 명, 명원공주, 보건공주, 덕원공주를 낳았기에 대체로 다복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공주로 봉해진 여인들이 없었기에 명원, 보건, 덕원공주는 조선의 마지막 공주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 왕비로서의 시작은 비교적 순탄하였으나 그녀의 불행은 40대 이후로 시작됩니다. 1827년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했지만 3년 뒤 세상을 떠나고 2년 뒤인 1832년에는 명원공주, 보건공주가 세상을 떠납니다. 1834년에는 순조도 승하하고 막내 덕원공주마저 10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녀는 남편과 모든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불행을 겪었습니다.